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경남 고성군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이 아닙니다. 여기에 해안가 바닷가 쪽에 아주 산위에 멋진 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먹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국내 바다 전망 베스트 여행지. 여기 보니까 이게 무슨 중국계라 했는데 처음 보는 견종이더라고요. 얘가 보니까 생긴 게 우리나라계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여러분들 거제도나 통영 여행 오시면은 꼭 여기 경남 고성에 있는 약사전 이 암자 큰 불상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올라가면은 바다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절은 정식적으로 약사전이고 큰 불상이 있습니다. 엄청 큰 불상인데 약사 열의 대불. 아이고 이름도 어렵네요. 요 위로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그큰 불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여러분들께 왜더 늙기 전에 와야 되냐면 이렇게 계단이 많습니다. 한 4층까지 올라가야 그큰 불상을 볼 수가 있고, 지금 2층에도 보니까 법당이 있네요. 다시 또 이렇게 계단 타고 쭉 올라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은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계단 타고 3층에 올라오면 큰 불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이 저 멀리 국도에서 봐도 보일 만큼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높이가 한 13m 정도 되는 엄청 큰 불상이라 가지고 경남 이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찰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장소입니다. 저기 황금을 칠한 건지 아니면 황금색 페인트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은 낮에 보면은 눈이 번쩍번쩍할 정도로 황금빛 빛이 반짝입니다. 황금불상 바로 옆에는 이렇게 티베트에 가면은 이게 돌리는 종 같은 건데 제가 뭐 불자가 아니라 가지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죠. 그 윤회 뭐 사상 해가지고 나의 업보를 다 이렇게 돌리면은 없어진다 해가지고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지나가는 거를 TV에서 봤는데 저도 또 따라쟁이 아닙니까?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 또 계단을 타고 4층까지 올라가야 완벽한 전망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용마루에는 용이 여의주를 확 물고 있는데 여의주 색깔이 좀 그렇네요. 시커머니 좀 원래는 옥색 뭐 이런 걸로 해야 좀 있어 보이는데 좀 모양이 거시기 합니다. 강원도 고성과 마찬가지로 경남에 있는 고성도 이렇게 남해안 바다를 접해 있습니다. 저 앞쪽으로 가면은 전망이 잘 보이고 이렇게 큰 불상도 바다 배경으로 해서 볼 수가 있고, 여기 사진을 찍으러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날 좀 구름이 끼어가지고, 조금 해무 같은 것도 있고, 미세먼지도 좀 있고 해가지고, 시야가 저 멀리 바다가 잘안 보입니다. 좀 흐릿하게 보이는데, 주로 이제 겨울에 오시면은, 습도도 없고, 근데 요새 또 겨울에 미세먼지도 오니까, 미세먼지 없는 날, 겨울에 가면은 저 멀리 수평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보일 수가 있는데 참 그런 날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 불상을 높이 13m짜리 엄청 큰 거를 만일 금치를 했다 이러면은 와, 돈이 뭐한 10억은 들었겠죠. 저큰 불상을 다 금으로 칠한다면은 엄청난 돈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저 멋진 산 조망도 볼 수가 있고 여기 옆에 또 암자도 하나 있네요. 바다도 지금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미세먼지 없고 습도 없는 날은 정말 멋지고요. 깨끗한 파란 그런 바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여기가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름 있는 그런 데는 아니지만 전망은 참 좋습니다. 여기 불교 탱화에 보면은 지금 부처님이 이제 수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있는데 이 마구니, 악귀들이 와가지고
홀딱 벗고 처녀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부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거울을 탁 들고 비춰주니까 예, 거울에는 그 악마의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예, 이 사진이 그림이 주는 교훈은 네, 꽃뱀을 조심하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약사전에서 문수암 쪽으로 지금 가는 길에 염소들이 도로가에 나와가지고 막 여러 마리가 있는데 아마 근처 농장에서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자연산 아니고 뭐 자기들끼리 떼로 이렇게 막 다니면서 풀을 막 뜯어 먹습니다. 염소가 정말 먹성이 좋아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뭐 독초 외에는 염소들은 다 먹고 뭐 사람도 별로 겁을 안 내더라고요. 저기 보시면은 저 솔잎 있죠. 아, 저 바늘 같은 솔잎, 아, 저 찔리면 아픈데 저것도 그냥 뜯어 먹습니다. 하긴 심지어 뭐 종이도 먹는데 저 정도 먹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아이고 저희 어릴 때 염소 키우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약사전 불상 보시러 오면은 여기 무의산에 있는 문수암도 한번 꼭 들리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상당히 경치가 좋은 그런 장소고 여기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좀 가파릅니다. 그래서 예, 젊으실 때 와야 되고 여기 보면 모노레일을 놔가지고 경사가 가파르니까 지금 저 예, 불당까지 짐을 실어 나르게 했습니다. 계단도 상당히 좀 가파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여기 법당에도 보니까 작은 부처들이 많고 여기 몽둥이에다가 소원 성취 적어놨는데 이 몽둥이의 용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저 불자님들 와서 기도할 때 이제 졸고 하면 이렇게 하나씩 때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가 최고 전망을 자랑하는 장소로 가는 데크길입니다. 여기 소나무들은 상당히 멋있습니다. 꾸불꾸불 꾸불어져 있고 당연히 여기 높은 지대에서 비바람을 견디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까 나무가 꾸불어져서 아주 분재처럼 멋진 모양입니다. 저 위에는 암자도 몇 개 있습니다. 여기 비석으로 해가지고 쭉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가 전망대입니다. 예. 이 아주 멋진 전망을 볼 수 있는 최고 명당 전망대 자리입니다. 제가 오래전 여기 왔을 때는 이 데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암벽 타고 막 올라가가지고 전망 보고 이랬는데 지금 데크길을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예. 편안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전망을 볼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 소나무가 이제 멋지니까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제가 소나무 멋진 소나무 그 하나 올린 영상이 있는데 아 뭐 솔직히 그거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아주 뭐 예, 잘생긴 소나무입니다. 여기 전망을 쭉 걸어가시면은 좀 벼랑이 너무 높아가지고 살짝 좀 겁도 납니다. 예, 거의 뭐 해발 고도가 한 500m 정도 되는 예, 그런 500m 조금 넘겠는데요. 예, 그 정도 위치인데 여기 이제 사리탑도 보이고 또 돌부처도 있습니다. 돌부처 여기가 보니까 아이고 또 시주돈을 이렇게 막 올려놨더라고요. 1,000원짜리도 있고 동전도 있고 이렇게 예. 또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시주를 하십니다. 예, 암자가 상당히 좀 절벽 높은 곳에 있고 여기는 이제 바닷가 반대쪽인데 저 내륙 쪽으로 저 멀리 산도 보이고 이렇게 어라운드 뷰로 쫙 보시면은 정말 멋진 예, 그런 전망이고 바다와 산 두 개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약사전 큰 불상 그리고 바닷가 전망, 문수암 이렇게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남해안 쪽으로 여행을 오시면은 꼭 이쪽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뭐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